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과 언약의 내용.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 말씀. 그 성명서에는 총독인 나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명한 사람들은 이렇다. 제사장 중에서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자,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였다. 레위 사람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 그리고 간미엘,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옵, 하사비야, 사꿀, 세레비야, 또 다른 스바냐, 또 다른 호디야, 바니, 분이누였다. 백성의 지도자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멜,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느베, 막비아스, 무술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자,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로에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였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또 알아들을 만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 지도자들의 성명서에 따를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만일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기로 했으며 만일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상품을 팔려고 가져와도 우리는 안식일과 그 밖의 거룩한 날에는 그것을 사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체의 빚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한 성명서에 지도자들이 먼저 서명을 하고 백성들도 따를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사명을 다해 헌신하기 원하오니 부족한 10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지키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